예, 많은 분들이 팀뷰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뷰어를 사용을 하면은 상용 버전 말고 원격 컴퓨터 접속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기능은 다양한 컴퓨터 또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미러링이 가능해서 뭐 강의를 하시면서 칠판 원격 칠판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녹화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 같은 강의는 한쪽에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팀뷰어를 설치를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한쪽에 있는 팀뷰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는 제가 좋아하는 리눅스 우분투를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요. 우분투에서 설치해서 쓰고 있을 때도 여기서 팀뷰어를 놓고 그다음에 이쪽에다가는 팀뷰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커넥트 파트너를 다른 쪽에 있는 커넥트 파트너를 누르고 패스워드를 설치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다른 쪽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게 되는 것은 이제 우분투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 노트북에 우분투를 후지수 옛날 버전이죠. 우분투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컴퓨터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제 엑스터널 같은 기능들은 지금 원격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쓰면서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거의 뭐 끊김이 없이 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는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컴퓨터의 데스크탑으로 보내게 되면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이외에도 우분투 좋습니다. 엑스터널 외에도 뭐 아데시아 같은 것들은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캡처되는 화면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렇게 화면 위에다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리눅스 중에 우분투 전부 다 좋다고 해도 설명을 믿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해서 녹화 강의용 할때 옛날 거의 폐기할 수준의 노트북 컴퓨터를 태블릿 컴퓨터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가격도 안 들이고 우분투를 설치를 해서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팀뷰어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다른 버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 아이패드 또는 안드로이드 폰 패드에서 다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버전으로 여기 설치할 때는 안드로이드라든지 아이폰, iOS 계열에서는 퀵 서포트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가 나오는데요. 그 번호를 지금 설치를 하시고 이쪽에서는 그 아이디 번호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다음에 커넥트 파트너 하게 되면은 연결이 와서 한쪽에서 허용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화면을 공유하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는 화면은 약간 뭐 타임 딜레이가 있긴 있지만 다른 쪽에 이제 안드로이드 화면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능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S 메모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다양한 내용들 여기서는 약간 딜레이가 저거보다는 심하죠. 우분투를 할 때보다는 그래도 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데는 미러링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녹화를 하실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안드로이드 폰 화면 캡처도 가능하거든요. 비디오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퀵 서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퀵 서포트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아이디가 뜹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무료 버전입니다. 1대1로 쓰는 거는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799 번호가 없으니 입력을 하겠습니다. 799 024 434 이렇게 해서요.
엔터를 치시고 하게 되면 원격제어를 허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원격 접속을 시동을 하고 있고요. 원격 접속이 되면은 이제 화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면을 움직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에스메모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내용들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내용들을 메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실에서 만약에 그 설치를 하시고 쓰시면 돌아다니면서 노트패드에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겠죠. 노트패드뿐만 아니라 아이폰 계열 또는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폰과 패드가 다 되니까요. 상당히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분투를 이용한 또는 모바일 각종 디바이스를 이용한 화면 녹화 방법 또는 미러링 방법을 갖다가 제시했습니다. 비싼 하드웨어를 쓰지 않으시고도 편리하게 이런 좋은 기능들을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스마트 팁이 되겠습니다.